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입니다. 부처님,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색은 무엇이며 공은 무엇입니까? 색은 인간의 감각과 상념, 그리고 행동과 의식을 포함한 우주의 삼라만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형상을 말하며, 공은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삼라만상은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이 우주의 삼라만상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또한 공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제가 부처님과 나누는 이 순간의 대화도 공, 즉 비어있음이겠네요.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며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깨끗해지는 것도 없으며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질과 의식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 서양 철학의 전제이고 과학의 출발이기도 한데요. 물질도 없고 의식도 없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의식은 본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공, 즉 비어있음 가운데에 색, 즉 물질이란 형상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의식이 없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식의 대상인 물질도 없는 것이 되고 그 물질을 인식할 수 없으니 우리의 의식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물질의 세계, 저 우주는 늘 존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 우주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바로 색이며 그것이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빛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 그리고 진리도 본래 없는 것이라 시각의 세계도 없는 것이요 의식의 세계도 없는 것이니 물질의 세계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 즉 비어있음 가운데 색, 즉 형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식이 애초에 없다면 인식의 대상인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물질이 애초에 없다면 그 물질을 인식할 의식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공의 세계에는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늙고 죽는 것도 없는 것이니 늙고 죽는 것에 다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지며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인 무명을 지우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이 수행의 방법이 8정도입니다. 첫째, 바르게 보라. 둘째, 바르게 생각하라. 셋째, 바르게 말하라. 넷째, 바른 일을 하라. 다섯째, 바른 길을 가라. 여섯째, 바르게 수행하라. 일곱째, 바른 마음을 가지라. 여덟째, 바른 상태에 머물라. 이 여덟 가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천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석가의 가르침을 260자로 압축한 반야신경입니다.
애초에 없던 인연들로 늘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우리의 모습. 그 인연의 집착에서 비롯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석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집착을 버리면 삶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며 수행을 통해 마음의 공포와 의식의 몽상을 지우고 나면 바로 열반의 길에 오르게 될 수 있다고 석가는 말합니다. 보라,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사람들의 눈이 불타고 있다. 사람들의 귀가 불타고 있다. 사람들의 혀가 불타고 있다. 사람들의 몸도 불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성냄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어리석음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나는 다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말할 뿐이며 그 고통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말할 뿐이다. 부처는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초월적 절대자가 아닌 다만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한 인간입니다. 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생과 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통해 본래 세계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맹물과 강물과 바닷물이 물인 것처럼 개나리와 진달래와 모란이 다 꽃인 것처럼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니 삶의 모든 집착은 무의미한 것이다.